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는 없었다라고 줄고 부인해왔던 승리의 말을 뒤집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이 일본인 사업가 일행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화대를 지급했다며 성접대가 있었다고 경찰에게 시인한 것. 경찰이 유 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40대 여성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제시하자 죄송하다라며 승리 측에선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당시 10명이 넘는 여성을 고용했고 성접대가 이뤄진 호텔 숙박비 3천여만 원을 YG 엔터테인먼트의 법인 카드로 승리가 직접 결제한 것도 경찰이 확인한 상황. 이에 대해 승리는 호텔비를 결제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접대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에게 성접대 진술을 확보했고 YG의 법인 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한 점까지 확인한 만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리토를 통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유천이 올 2월에서 3월 5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투약한 구체적 사실이 경찰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가 필로폰 0.5g씩 총 3차례에 걸쳐서 1.5g을 구입했고 이 중에 0.5g을 황하나의 집과 호텔에서 5차례 투약한 것을 파악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1g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박 씨와 황 씨가 추가로 마약을 투약했거나 다른 사람과 제3의 인물이죠. 투약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먼저 승리 씨에 대한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빈 박사님. 아니 승리의 해명이 좀 어떻게 납득이 되십니까? 내가 3천여만 원의 호텔비를 YG 법카로 긁은 건 맞다. 하지만 호텔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성접대가 있었는지 나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유인석 대표의 진술이 있었죠. 예. 유인석 대표가 누굽니까?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를 만들면서 버닝썬의 실질적인 기획을 함께했다고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유인석 대표의 증언이 있었고 이 이후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승리 씨가 과연 어떻게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게다가 또 충격적인 거는 이 카드를 법인 카드, YG 엔터테인먼트의 법인 카드로 호텔비를 3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과연 승리 씨의 법인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금액이 호텔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를 회사 차원에서 몰랐을까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승리 씨는 또 필리핀 팔라완의 한 섬을 빌려서 여기에서도 대규모로 흥청망청 파티를 벌인 적이 있는데 이때도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됐다라는 점들을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중심으로 승리 씨 일당이 사업을 위해서 외국의 투자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동원해서 예. 성접대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짙게 제기됐는데 그중에 고리가 한두 개씩 풀리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고리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돈의 출처를 밝히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출처를 밝혀서 한 가지,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찰이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호텔 3천만 원, 그 뭐 3만 원도 아니고요. 호텔 3만 원짜리는 없습니다만 3천만 원을 법카로 긁으면서 그 무슨 목적으로 호텔 숙박비가 쓰이는지를 모르고 긁었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필리핀에서 파티를 했던 그런 것들 비용을 댄 사람은 결국 전부 승리 씨였죠. 비용 사업을 할 때 비용을 댄 사람이 사업 내용을 몰랐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계속 모르쉐 전략이에요. 모르쉐 전략이고 그리고 하나씩 증거가 나오면 그때 하나씩 조금씩 인정하는 전략을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승리 씨가 그동안 공개됐던 카톡방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좀 보면 과연 승리 씨 말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승리 씨 같은 경우에 그 전에 2015년에 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논란이 됐던 잘 땡땡애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죠. 본인은 잘 노는 애라고 쓴 거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잘 땡 그렇게 지시를 하는 위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업가에게 외국인 사업가에게 그 여성들을 되게 다양하게 나이와 직업과 특징을 설명하면서 금액까지 얘기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본인이 자신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 동업자인 유 씨가 승리 씨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유천도 결국은 거짓말로 드러나서 뭐 소속사와 계약도 해지되고 팬들도 등을 돌렸는데 승리의 발언이 처음과 너무 달라지고 있다, 상황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